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20일 화요일이 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 식사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병원에 와서 이 진료실에서 이 저희 병원 정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초음파 정리를 선생님들한테 소개했는데 여기에 나온 정리는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임상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뭐 제일 흔한 정리들이 되겠습니다. 이 정리를 통해서 초음파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초음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초사입니다. 용초사는 용산 초음파 사람 모임의 약자입니다. 이 용산이 말이 들어가는 것은 2016년 1회 초음파 워크샵이 저희 딸의 집에 있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페나시아상에서 거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7월에 지금의 자리인 서울역 뉴빌 오피스텔로 이전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름을 용초사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21기 워크샵이 마치고 22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정원 8명으로 진행되고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8명 중에서 보통 보시면 반 정도는 완전 초보고 반 정도는 이제 지금 초음파를 하고 계시나 그러나 자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반 정도 선생님들은 개원이시고 반 정도는 또 펠로나 레지던트 선생님들 봉직이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중에 질문 중에 많은 것은 2주간에 8차례 워크숍 하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묻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2기에 못 오신 강의는 23기 또는 24기, 25기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22기는 8명 정원인데 5분이 등록하셔가 세 자리가 남았습니다. 금방 다 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금년 4월부터 이 초음파 그 상복부 초음파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상복부 초음파 보험을 대비해서 상복부 초음파하고 갑상선 경동맥을 일주일에 5차례 워크숍을 하는 강좌 지금 제1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토요일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제2기가 진행됩니다. 지금 등록 하시면 됩니다. 8명 중에 지금 5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곧 마감될 것 같습니다. 2기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용초사라든지 상복부 초음파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 초음파 핸즈온 코스 개인교습 DVD 이거는 이제 스캔법 DVD입니다.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이니까 미리 예습하시면 교육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또 용초사라든지 이런 상복부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에게는 이 DVD만 따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 안 계시지 못하는 선생님 특히 영남권에 계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초음파 개인교습을 마련했습니다. 1대1 개인교습입니다. 방법은 먼저 제가 제작한 초음파 동영상 스캔퍼 USB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도 3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저하고 날짜를 맞춰서 평일날 오후 6시 반에서 10시 반 4시간 동안 1대1 개인교습합니다. 물론 이제 모델을 날씬한 모델을 동반해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선생님이 가셔서 이 존박스 캠프 USB를 복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2차 워크숍 또 4시간 합니다. 그 다음에 카톡을 통해서 제가 강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초음파 음운 정리를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hngk 한메일.net으로 연락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례는 53세 여성분입니다. 1년 전에 건강검진 초음파검사에서 담낭폴리 신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분은 비형 간염 보유자이고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간기능 검사상 비형 간염 항체 포맨 항체 양성이고 ASD22, ALT23 정상이고 DNA는 4200 카피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71이고 BUN 17mg. 거의 간염 바이러스는 비활동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자,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간의 리브의 레프트 로브 엣지가 샤프하고 포세럴 서피스가 스무스합니다. 예. 여기 이소파구스입니다. 자, 여기 IVC고 여기 S1입니다. S1 쿼데이트 로브입니다. 이 리브의 레프트로 라테랄 세그먼트 슈퍼리얼 임페리입니다. 그게 라테랄 세그먼트가 커져 있거나 S1이 커져 있거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이 리브의 레프트 로브죠. 레프트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이고 리가멘텀 베노스이고 요 부분은 S1 S2, S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S1만 봤는데 S1도 정상 소견입니다. 다음에 GB가 보입니다. GB 정상이고 레프트 포탈병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요 부분이 S4가 되겠습니다. 정상 소견입니다. 자, 요쪽이 레프트 포탈병, 라이트 포탈병 GB이고 여기 인트라파일 닥터 GB도 정상이고 양측의 리버도 다 정상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요거는 안테리 임페리얼 포탈 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GB를 보시면 여기에 멀티플하게 하이퍼에코엔 콜레스테롤 폴립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GB 리버의 도움 부분입니다. 예. 다음은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코비스에서 GB를 봤습니다. GB에 폴립이 보이죠. 폴립이 보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쪽은 안테리어 슈퍼리얼, 이쪽은 안테리어 인페리어입니다. 리버에. 네. 그 다음에는 이게 포스테리얼입니다. 이쪽이 포스테리어 인페리얼, 포스테리어 슈퍼리얼,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이쪽은 안테리얼. 여기 블루 칼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혈류가 문맥이 그 프로브에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포스테리얼 슈페리 됩니다. 이건 레드 칼라 프로브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안테리어 인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칼라로서 우리가 혈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어퍼 쪽에 아네코에간 시스트가 보입니다. 크기는 1.1, 1.2cm가 됩니다. 그 다음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SME, 아올타, IVC, 레프트 레날 베인.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고 내기고 운신에 있던 바디 테일이 됩니다. 판크레아스는 정상입니다. 심하부 사행 스캔에서 여기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하고 정당사 아올타 SMA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 스토막이 됩니다. 판크레아 바디입니다. 그 다음에 SMA가 쭉 와가지고 스프레니 바이니 만나서 포탈메인이 됩니다. 이쪽이 판크레아스 내기고 여기 운신의 프로세스가 됩니다. 다음에는 IVC가 보이고 포탈메인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포 이 스토막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됩니다. 레프트 키드니의 장축상이 됩니다.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 예, 레프트 키드니 중간 부분에 아네코에가 시스터 0.9, 0.6cm 되는 시스터 됩니다. 스프리는 정상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고, 유리너리 브레드 유트러스가 되겠습니다. 유리너리 브레드가 되고 여기 이쪽이 유트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비형 간염 보균자이지만 간에 뭐 경화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GB에 멀티플 GB 폴립하고 보스 레날 시스트가 보이는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그 스캠퍼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루피보 오브라이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슈퍼를 벤츄라 보살입니다. 요거는 6번이고 요거는 7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브코사 스캔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헤파틱 페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파틱 B. 배를 블록 하시고 헤파틱 B 프리즈 하겠습니다. 자, 헤파틱 B를 볼 때는 얼굴은 많이 눕히게 되겠습니다. 눕히게 되면 횡경막이 보이고 이것이 미드 헤파틱 B, 여기로 라이트 헤파틱 B 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B. 그러면 미드 헤파틱 B는 레프트 로브와 라이트 로브를 나누고 라이트 헤파틱 B는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어가 포스테리어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테리어를 중에서 이 부분은 안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이 지금 보이는 포탈비는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탈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경계로 이쪽은 안테리어 인피리어, 이쪽은 안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횡경막 중인데요. 여기는 왜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어이고 이쪽은 포스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헤파틱 B는 한번 보겠습니다. 레프트 헤파틱 B는 그룹을 한번 봐주십시오. 레프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이동을 하면서 그룹을 눕혀야 됩니다. 자, 보시면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암을 넣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프트 헤파틱 B는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미드 헤파틱 B인 여기 이제 미들 헤파틱인데 여기 레프트 헤파틱인데 레프트 헤파틱이 이렇게 나와서 열로 갈라지고 열로 갈라집니다. 열로 갈라지는 것은 레프트 리버의 라테랄 세그멘트와 미디얼 세그멘트를 나누고 이 헤파틱이는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의 슈페리어 인피리어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보이시죠? 자, 요 부분 레프트 헤파틱 B이 열로 가는 것은 라테랄 세그멘트 미디얼 세그멘트. 요거는 라테랄 세그멘트 슈페리어 인피리어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파틱 B인하고 포탈 B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포탈 B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여기 포탈빈 프로브의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프로브가 어떻습니까? 조금 세워놓은 행태거든요. 여기에서 눕혀보겠습니다. 눕혔습니다. 눕혔죠. 눕히면 보십시오. 헤파틱 베인이 보이죠. 같은 레벨이죠. 같은 레벨인데 여기는 포탈빈, 이거는 헤파틱 베인이 되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에바틴 DM 보면 프로브의 각도의 차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프로브를 높이면 헤파틱 베인, 프로브를 세우면 포탈 베인이 됩니다. 이 왜 중요하냐면,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리버를 이렇게 트레이싱 하다가 포탈 베인을 따라서 트레이싱 하죠. 트레이싱 하다가 이렇게 헤파틱 베인이 보는 것들이 내가 프로브를 너무 높였구나. 자, 프로브 위치를 보십시오. 다시 프로브를 약간 세웁니다. 세워 화면을 봐주십시오. 포탈 베인이 보이죠? 자, 이걸 너무 또 프로브를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프로브를 많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트 키드니가 보이죠? 라이트 키드니나 GB가 보입니다. GB가 되냐고요? 여기 GB가 됩니다. 라이트 키드니. 그러면 GB가 이렇고 라이트 키드니 프로브를 내가 너무 세웠구나. 그럴 때는 프로브를 약간 높여주면 포탈 베인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그 라이트 리버의 그 서브 코스탈 스캔을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하고 같이 이래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이래 만든 이 초음파 그 핸즈온 코스 개인교수 DVD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구입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초음파 스캔법 DVD로 선생님들이 초음파의 스캔법에 자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